더워진 날씨,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쉽게 갈증을 느끼게 되죠. 이럴 때 가방에 보관하다 꺼내는 생수. 하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물속에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물 1ml당 세균이 100마리 이상이면 먹는 물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공사 실험 결과 뚜껑을 따자마자 측정한 페트병 생수의 세균은 1ml당 1마리,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신 직후 물에는 900마리로 급증했습니다. 먹는 물 기준을 한참 넘어선 수치죠. 하루가 지나자 기준치의 400배를 넘어서는 4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는데요. 특히 물을 많이 마시는 여름철엔 100만 마리까지 세균이 늘어나는데 불과 4-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대고 마시면서 거기에 침이랑 음식물 같은 게 좀 들어가게 되고 감염이 돼서 식중독이나 배가 아프거나 그런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 있죠. 뚜껑을 열지 않은 페트병 생수는 안전할까요? 개봉하지 않은 생수라고 해도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중금속인 안티몬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지난해 감사원이 페트병 생수를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15일에서 30일간 노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안전하게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균 번식을 피하기 위해선 물을 마실 때 컵에 따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개봉한 물은 가급적 빨리 마시고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또 유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은 생수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하는데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생수의 유통기한은 최대 2년. 밀봉된 상태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순도가 떨어지고 변질될 수 있으니 기한에 맞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울 때 입대고 마신 생수 페트병은 위생상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 먹고 나서 그걸 또 뭐 다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삼가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